안녕하세요. 오늘은 전남 해남에 대행사에 있습니까? 잠깐 들리게 됐습니다. 지나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결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. 오늘은 저 위에 구름이 걸려가지고 산 정상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. 아니, 보통 절에 가서는, 절에 절벽에 가서는 이렇게 이제만 봤는데, 이렇게 많은 건물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. 저는, 종 치는 그 다종각이 보이고요. 그죠? 이야, 멋있습니다. 절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. 여기도 작은 연못이고, 소나무가 정말 수위 멋지게 됐네. 대웅보전 가는 길을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, 저기 정말 큽니다. 진짜 절 크다, 그죠? 오늘 다 둘러보지를 못하겠습니다. 여기에는 엄청나게 큰 그 나무들이 보수랍니다. 보수. 500년 됐답니다. 500년. 아니, 실시간 아닙니다. 네, 하다가 중간에 꺼질까 싶어가지고. 야, 여기에 계곡 옆에 물 흐르는 소리가 쫄쫄쫄쫄 나면서 있습니까? 그죠? 여기 한번 보세요. 정말 아니십니까? 우리나라 이 불교, 그죠? 이는 이제 절이 이렇게 발전되었다는 거는, 야,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안에 여기가 대웅보전이 납니다.
저 위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요거는 뭐 소운덕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. 아, 등에 불을 피워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. 웅진전 산신각이랍니다, 여기는. 웅진전 산신각. 합니다. 엄청나게 저리 저 안으로 또 다시 한번 가보기 바깥으로 나가 보겠습니다. 밖으로 나가지고 온 상태로 오늘은 조금 배터리 양이 없어가지고 시간이 얼마나 갈지를 모르겠습니다. 옆에 사이에 계곡이 흐르는 물소리 정말 좋으시죠? 시원합니다, 여기 오니까. 또 안으로 또 끌려보겠습니다. 저는 이게 절 문화, 이거 절이, 절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그냥 모르고 그냥 막이 지나다가,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보고, 저 혼자 보기가 너무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담아봅니다. 담아봐가지고. 또, 이게, 종교 문화에서 이래가지고 조금 불쾌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, 뭐, 제가 여행을 하면서 요렇게 이제 이게 했기 때문에, 뭐, 그랬습니다. 조금. 아, 이쪽에는 큰 범종이 있네요. 범종이 있고. 아까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서가지고. 근데 여기 위에서 저를 한눈에 내려다 볼수 있었으면 규모가 위에서 여기 먼저 오기 전에, 먼저 오기 전에, 하늘에서 이제 지금, 그 사진을 보고 여기 찾아간 겁니다. 찾아왔는데. 너무너무 크고, 하늘에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규모였었습니다. 혹시, 그 대행사에 다녀가실 분들은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는 대충 아실 겁니다. 아, 요 안쪽에는 관광객, 관람을 출입을 금한다고 해놨습니다. 관음 삼삼 응신전이라고 해놨습니다, 여기는. 저 위에는 저로 막그 엄청나게 또 새로 크게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. 신축을 하고 있고, 저 위에까지는 신축이라, 새로운 신축이라 가지고, 시간상, 저희들이 올라가 보지는 못하고, 그죠? 올라가 보지는 못하고, 이쪽에 다른 쪽으로 또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맥간 공연이기도 하고, 뭐 여기는 저도 보면은 박물관에서 만나는 전통미술 공예 뭐 이런 거는 아트 전시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? 이런 거 아트 보자기 아트 그죠? 그거 이제 전시하는 공간인 모양입니다. 지금은 아직까지 개장 문을 열지는 않았는데 휴관 중이랍니다. 아, 어마어마합니다, 진짜. 요 안에 계신 분이 초이선사랍니다. 초이선사님. 요 안쪽으로 쭉 안, 뭐, 들어가 보고 싶지만은, 아, 하나하나 있습니다. 저희들이 이래가지고, 제가 이렇게 그거는 해드리지는 못하고, 요 위에, 흔들바위가 여기가 아이고 너무 멀네. 요 안쪽에도 들어가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들어가지 않고 요 위에 보면은 신축을 새로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고 있습니다. 여기 한번 규모 한번 봐보세요. 저리 어마어마합니다. 야 정말 이렇게 크게. 크기 아니십니까? 자, 위로도 끝이 없습니다. 끝이 없이 계수가 있습니까? 이래 가지고 있습니다. 진짜 아니십니까? 이 비싼 크레일을 그냥 고정식으로 고정을 딱 시켜놔갖고 한번 봐보세요. 이게 아마 50톤? 아 25톤? 25톤 정도 아니십니까? 25톤 50톤 정도 쓰는 크레일일 거예요. 이게 어마어마합니다. 진짜 규모가. 저 위에 나중에 저희들이 케이블카를 타고 한번 올라가볼지는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기에서 내려다 보면은 밑에 아래쪽에 있습니까 그죠? 이 규모가 위에서 드론을 띄어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은 이 광경을 다 볼 수가 있는데 다 보지 못해 가지고 요거는 앞으로 몇 년 후에 되면 또 저희 여기에 와서 보면은 감회가 새롭겠죠. 오늘은 이게 여행 마지막 일정으로서 여기 대행사에 잠깐 들려 가지고 이렇게 아침에 일찍 구경하고 이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. 복귀하여 가지고 부양나는 농원에서 있으면 또 1년간 열심히 하겠습니다. 열심히 하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올해도 더운 날 건강하시는 보람과 함께 항상 건강하시고 그죠? 행복한 날만 되시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